2차 인천공항시 터미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으로 가는 일정인데요. 중화항공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터미널은 확실히 1터미널과 느낌은 되게 비슷한데 좀 한적한 편인 것 같고 삐까삐까삐까 합니다. 유심스토어의 장점은 당일날 예약해서 촬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4일짜리 상품인데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한 7,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싸죠. 일반 로밍으로 했으면 허를 가격도 안 되는 개악불입니다. 개악불. 그레이트! 스칼렛 홀은 바로 라운지가 시작을 하네요. 신기한 그... 개악불. 락커. 일단 다 집어넣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고 날찍하죠? 넣은 다음에 락 버튼을 누르고 1, 2, 3, 4 락을 누르면 Very good. 편안하게 가볍게 한번 라운지를 즐겨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TV 보는 데도 있고 혼자 있는 데도 있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소세지 볶음밥도 있고 소스용 닭볶음 라운지 죽이 있고 우유랑 물이 있고 컵라면 빵 샐러드가 좀 있네요. 맥주 바드와이저랑 그다음 요거트 그다음 술은 발렌타인 17년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 오렌지 주스 화장실 샤워실 다 있죠. 일본 라운드를 보면 느끼는 건데 어차피 요리가 나올 거면 자기네 나라 특색을 좀 살리는 뭔가 요리들이 하나 정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대체는 생으로 먹어야 돼요. 생으로. 소스를 뿌리면 야채를 먹는 의미가 없어져. 진짜 엄청 쓰네요. 진짜 생으로 먹어야 돼. 샤워하실게요? 할 수 있어요. 턱 좀 뻗는 보여주세요. 여기 1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옷장에 타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가지고 싶어요. 하얀 것들 같아요. 샤워실은 확실히 일본보다 디테일이 많이 아쉽네요. 어메니티 같은 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소원도 딱 두 개만 있고요. 자, 여기에는 릴렉싱 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릴렉세이션 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럼 타이베이 CI 가방은 다시 1, 2, 3, 4 뾰로롱. 참 훌륭하죠? 라운지 가방 보관 데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멋있죠?